공땅 스윙이요? 그거 말이 좋아서 공땅 스윙이지 처박는 스윙입니다. 처박는 스윙.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안녕하세요. 이병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공땅 스윙이라고 해서 여러분께 공 치고 땅을 쳐야 찰진 스윙이 되고 그 찰진 스윙이 잘 친 스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우. 그랬더니 또 거기서 디테일하게 팔꿈치 붙여야 되느냐, 뭘 써야 되느냐, 그냥 여러분의 감각을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땅 스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오른손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운동이 시작되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오른손이 뭔가 쭉 들어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골프 스윙은 들어 올리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힘을 직접적으로 쓰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쭉 올라가는 건 내가 힘을 직접적으로 쓰기 위한 위치에다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뭔가를 시작을 할 때 팍 내리는 힘을 쓰는 손은 바로 오른손입니다. 그리고 다 내려간 다음에 여기에서 촥 걷어 올리는 손이 왼손이에요. 근데 왼손의 영역은 진짜 바야흐로 비로소 골프가 시작되는 영역인데, 그건 좀 초보 골퍼가 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부터 배우기 때문에 골프가 정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 골프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땅 스윙을 해야 하는데, 우리 잘 생각해봐요. 그 의미를 공이 맞고 땅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골프 레슨을 받을 때 바가 치세요, 바가 치세요 이런 말 많이 듣죠?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쳐박아야 됩니다. 왜? 공을 치고 박는 거잖아요. 근데 바가 친다는 건 땅을 박고 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뒷땅 치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단어를 내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쳐박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손이 바로 제가 오른손이라고 그랬죠. 오른손은 굉장히 쳐박는데 유용한 손입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설명 안 드리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백스윙을 오른손만 가지고 해볼게요. 오른손만. 백스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백스윙은 쫙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른손은 돌리면서 백스윙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른손은 놓여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올리는 게 백스윙 하는 게 정말 쉬워요. 즉, 페이스 방향이 최초에 놓여있던 이 위치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고 올라갑니다. 이게 가장 편해요. 근데 반대로 왼손은요, 오른손 따라 한다고 페이스를 그대로 둔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꺾여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왼손 백스윙을 편하게 들면 이렇게 돌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왼손을 흔들어 보면 이렇게 돌아가야 편해요. 오른손은 이렇게 돌리면 너무 불편해요. 오른손은 그대로 젖히고 그대로 내려오고 그대로 젖히고 그대로 내려오는 동작에 익숙하기 때문에 페이스의 방향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 우리가 슬라이스가 나고 훅이 났던 건 왼손에 의해서 지배됐기 때문에 그랬구나.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오른손으로 공을 터치할 수 있을 때, 여기에서 쳐서 박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구질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골프를 시작하는 게 오른손으로 쳐박는, 즉 공땅 스윙을 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먼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걸 돌려서 공 구질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레슨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백스윙을 가고 들어서 끌고 내려와서 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1 더하기 1, 1 더하기 2, 1 곱하기 1, 3 곱하기 4, 9구단 외워야 되는데 방정식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9구단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할 줄 아는 그 범위 내에서의 요소를 가지고 공을 만들어라? 아이고,
지금은요, 그냥 페이스 움직이지 않는 이 오른손의 역할, 이 역할에 정말 감사하면서 딱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쳐박아서 공을 날릴 수 있음에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골프 기술이 먹히는 거지, 천만의 말씀, 그냥 오른손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른손은 돌리는 게 어려워요. 그냥 들어서 쿵 박으면 되는 거예요. 들어서 쿵 박으면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요소에 따라서 약간 밀릴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요, 사실 수준이 막 뭐 언더파 치고 싱글 치고 그런 분들 잘 없습니다. 왜? 본인이 잘 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안 봐요. 그러면 실제로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100개, 90개, 80개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뭐 80개에서 90개 나갔다 100개 나갔다 이런 분들이 시청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오른손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좋은 레슨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무조건 이 녀석을 깔고 들어간다는 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쇼츠로도 풀어드릴 겁니다. 뭐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오른손을 어떻게 쓸 때 똑바로 치고 왼쪽으로 치고 오른쪽으로 치고 그것도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은 쳐박으세요. 좀 쳐박으세요. 아셨죠? 다음에 더 재밌는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